정말 말이에요. 난 목사인데도요. 법은요, 우리나라가 사형 언도는 있는데 사형 집행이 없어요. 10년 넘었습니다. 유영철이도 다 살아 있습니다. 20명 넘게 중에 유영철이도 사형 언도 받고 지금 감옥에 복역 중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거 진짜 좋게 생각을 해요. 왜? 사람이 죽인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이미. 그런데 이제, 근데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면 너같이 20명을 넘게 죽인 놈도 법은 살리자고 하는데, 너는 아무 죄 없는 20명 이상을 죽인 너는 뭐냐, 이 자식. 응? 20명을 더 죽인 너도 법은 살리자고 하는데, 너에게도 인격이 있고, 너에게도 뭐 인권이 있고, 그래, 좋아,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래. 그러면, 너 같은 놈도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는데 그러면 너 네 손에 죽은 그 사람들은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냐?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에 갈 때 가나안을 정복에 갈 때 아가니가 좀 훔치죠. 그죠? 처음 듣는 얘기요. 근데 여러분은 그럼 아는 게 뭐요? 아가니가 왜 도둑질 하잖아요. 그 범죄한 사건 때문에 지죠. 아이성을 침공으로 갔다가. 그죠? 아이성을 침공으로 갔다가 그 죄 때문에 집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군대가 많이 죽어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아간의 가족을 다 몰살시키죠. 아간만 죽인 게 아니라 아간과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물론 그건 구약시대예요. 그것은 이 뭐랄까 이 법을 엄하게 제정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면 신약으로 와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 누가 역사해가지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돈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훌륭하잖아. 좀 이래도 내놨으니까. 응? 다 내놔야 되는데 좀 이래 내놨으니까. 그런데도 베드로가 왜 네가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쓰냐고 즉사해버렸어요. 아직 그냥 즉사해버렸다니까. 왜?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막으려고 하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준엄함입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이에요. 지금 그 성경을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나도 무리가 있다는 건 알아. 그러나 그런 무리가 있기에 그런 정신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지. 성경대로는 할 수 없어도 그런 정신은 마 너한테도 있어야지, 자식아. 어떻게 잘못한 놈은 인권이 있고 죄도 없는 사람은 인권도 없는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맞아. 네가 살려놔. 죽은 사람. 네가 죽은 사람 살려놔. 그러면 맞아.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은 인권이 없어? 그 억울한 죽음은 인권도 없냐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응? 아우, 정말. 근데 왜 그러냐면요. 뭐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될 바는 아니지만 그냥 난 내가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누군이 얘기잖아. 난 내 말이 꼭 옳다고 생각 않는다고. 예, 그러나 그냥 내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잘못의 크기에 비해서 벌이 너무 우스워요. 예. 여러분 보험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보험이.
근데 그 보험 믿고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 팍 받아놓고는 어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깜빡 졸았어요. 이래야 된다는 거지. 보험 처리하세요. 그거는요. 그거는 현상은 맞아요. 보험 처리해야 돼. 그런데 본질이 안 맞는 거예요. 현상은 맞는데 그러면 다리 확 품질을 놓고 보험 처리하세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보험 처리하는 건 그냥 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받은 상처 이상의 아픔은 내가 같이 느껴줘야 이게 된다 그 얘기지. 아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우 어떻게 세상이 새 차를 내가 박아서 아우 정말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사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험 처리해야죠. 이거는 맞잖아.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안 다친 걸로 감사하고 보험 처리해야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야 맞지. 팍 박아놓고 아 왜 이 나무 차리 세차 뺀지 얼마 안 돼 보험 처리하세요. 너는 나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보험 처리는 맞아. 보험 처리는 현상은 맞는데 본질적 네 자세가 틀린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얘기하잖아. 현상만 갖고 사는 게 아니오. 이 현상만 갖고 사는 게 아니오. 도둑질에다 들키면 물어주면 되는 게 아닌 거요. 잡히면 그만인 게 아닌 거요. 감옥 살고 나오면 되는 게 아닌 거요. 그거는 그냥 다 현상이고 그 이면에 가지야 할 인간의 자세, 본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근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게요. 보세요. 이 성자 속에는 누가 오신다고?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 사람에게. 근데 이놈의 마귀 새끼는요, 저도 안 오고 지 뭘 보내 이거. 이 귀신은 마귀의 최고 쫄자. 예이 들은 놈.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누구같이 예우해요.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셔. 근데 이놈 마귀 새끼는 나를 누구 취급이야 이거. 에? 완전히 죄송해요. 이거 흑다리 껍데기 취급해 내가. 가지고 누구를 보내? 에? 귀신 보내는. 귀신. 그러니까 이놈의 마귀 귀신 이놈들은 한마디로 뭔 놈이야 이거. 교만해. 그러니까 인간이 귀신 들리면 교만해지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실실 농담하는 게 그게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거는 지 성품이 아니라. 그거는 그게 바로 마귀의 성품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이나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귀신이 그의 삶과 성품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아직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재된 죄인이 범죄자가 너무 많다 이거지 지금 이 사회가.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아직 이놈이 행동으로 안 나타났지 아직 그놈이 요것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이혼은 안 했지만 잠재된 이혼자가, 자살은 안 했지만 잠재된 자살자가, 사람은 안 죽였지만 잠재된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 많다 그 얘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놈이 행동으로 터지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서 빨리 이 주인을 귀신에서 성령님으로 바꿔라 그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지금 내 속에 귀신이 들렸는지 성령님이 들렸는지 어떻게 금방 얘기해 주잖아. 여러분이 한없이 교만해지면 귀신이 들린 거고 한없이 겸손해지면 성령님이 들린 거라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놈은 아까 이놈은 올라 피길이라 내가 그러죠. 아까 읽었잖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누구 본체라는 거예요. 그렇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뭔데?
동등인데도 동등님을 취할 거리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마귀는 원래는 동등도 아닌 것이 동등으로.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원래 뭐 해도 돼? 막 먹어도 돼. 같은 분이니까. 근데도 자기를 비워. 그 예수님이야. 마귀는 막 먹으면 안 되는 놈이 교부터 이게 그게 교만이고 그게 겸손이라. 자기를 비워. 뭐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가 같이? 왜 예수님이 사람같이 되셨어? 왜?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인데도 사람같이 되셨어? 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예, 그게 예수님. 예. 원리가 간단하네. 마귀는 지 주제 파악 못하고 계속 교만해서 땅에 팍 떨어진 놈이고,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하고 동등인데도 겸손해서 낮아떠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분이고. 에, 에. 그렇지. 그러니까 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곳이 세상이요. 자기 스스로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 곳이 교회라 그 말이요.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 교회마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원래 뭐 하는 곳인데? 낮아지는 곳이. 그 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원래 뭐 하는 분이요? 낮아지는. 그러니까 어디에 자리 가면 저 구석에 앉아 있으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여기 높여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사람. 근데 지가 거기 가서 딱 앉아 있어. 그러니까, 아, 죄송하네요. 이분이 오셔서 좀 비켜줘야겠네요. 그래서 떠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딱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 무언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언다고 주의 종들이, 뭐 쓸데없이 그렇게 자꾸 장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작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 뭔 장 안 주면 앉는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김이 아름다움처럼. 섬김이 아름답잖아. 아멘. 네. 섬김. 그냥 교만하면 놔둬도 불행하고요. 그냥 겸손하면 놔둬도 행복합니다. 시작. 그걸 이제 가정에다 집어 넣어보세요. 부부에다가. 부부가 겸손해 보세요. 하고 여보 왜 고마워. 뭐가?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그 애 얼마나 행복해. 여보 고마워. 왜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당신이 있으니 내가 얼마나 좋아. 아이고 무슨 소리야. 돈 많이 못 벌어다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 오는 것만도 나는 감사해. 여보 고맙다. 왜 이렇게 저녁 해주는 당신이 있어서. 미안해 여보 더 맛있는 거 해줘. 무슨 소리야 이것도 맛있어.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겸손이요. 교만해 보세요. 내가 실수한 게 너만 난 거다 내가. 그 좋다는 남자들 그 좋다는 여자들 내가 눈이 뼈지. 여보 나왔어. 얼마나 벌어왔어요 오늘은? 내가 못 살아 내가. 어? 애들 학원비 주고 당신 이렇게 버려서 내가 살겠어? 이걸 먹으라고 해놨냐 지금 밥을? 어? 내가 왜 집에서 밥 안 먹는지 너 아냐? 너무 차이나잖아 가정이. 그런데 자꾸 상대편이 잘못한 줄만 알지 지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주제 파악 못해가지고.
자, 직장입니다. 겸손해 보세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왜?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부족한 사람 직원으로 써주니 너무 감사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 얼마나 좋아요. 진급했 때. 교만해 보세요. 야, 내 돈 몇 푼 받고 이런데 썩을 사람이냐, 내가 이거? 응? 나 신발 더러워가지고 내. 아유, 씨. 잘렸대야.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사장만 욕하는 거야. 지가 잘못됐다고는 절대 얘기 안 해. 그게 교만이야. 발을 바꿔놓고 너 같으면 그런 직원 쓰겠냐? 너 같으면 그런 직원 쓰겠냐? 자, 목사님. 참 여러분 감사해요. 부족한 사람에게 무슨 받을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 벌써 행복하잖아. 교만한 목사. 내 지금 동탄에서 썩을 사람이야, 내가 이거? 에? 내 강남에서 했어야 돼, 내가. 그 벌써 그래요. 뭐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단은 대사도 불행해, 지금. 예수님은 그냥 두셔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구리스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완전 김삿갓 북한 방랑기 같죠. 바바바밤 바바바밤 여우도 깃들 곳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그게 비슷하잖아.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없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놈의 망새끼는 그 천사장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을 담당케 했건만 지 스스로 교만하니까 만족을 못하고 그냥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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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기리라 높이리라.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저 호순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금당 살인 사건이라고 아세요? 아파주. 하여튼 여러분은요, 이게 복잡할 게 없구만, 그냥. 뭐 아는 게 있어야 복잡하지. 뭐 강우수는 알아? 뭔 말인지 알아? 그 금당 살인 사건의 주범이 그 부부를 죽여가지고 잔디에다가 묻어버렸어. 앞 마당 잔디에다가 가고 덮어놔버렸어. 다 썩어버렸어. 이게 들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그 사람의 내연의 처가 그 얘기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이제 가지고 이놈을 파보니까 다 썩어 해골이 나왔어. 갖고 이제 그놈을 잡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사형 언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갖고 이제 감옥에서 사형수가 됐는데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이 그분을 기도하면서 전도했어요. 이 빨도 안 들어가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해도 지금 뭐 사형수가 지금 예수 믿게 생겼습니까? 그래도 너 죽으면 지옥 가니까 비록 법으로는 사형을 언도 받았지만 네 영혼은 구원 받으라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 사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세상에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됐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옥에서 다 전도해서 변화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감옥이라고 하는 게 나는 뭐 안 가봐서 모르지만 나이가 많고 적고 보다 몇 번 왔냐 그것도 중요하고
뭔 죄 지고 왔냐 그것이 또 중요하고 몇 년 받았냐 이것이 또 중요하고 이게 복합적이더만 그것이. 예. 근데 하여튼 제일 센 게 사형수라네. 야 이 자석아 나는 간다 인마. 지금 아니 지금 죽을 사람한테 뭐 거기다가 뭔 얘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그렇게 밝게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에서 다 예수 믿어. 여러분 그 다미안인가 나환자촌에 선교사로 들어간 사람이 내가 자꾸 실수하네.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어차피 모르는 데다가 내가 자꾸 물어봐. 이제 나환자촌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이분이 선교사로.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왜냐하면 당신은 성하니까 그렇지. 당신도 우리 같으면 병 걸려봐라. 예수 믿게 생겼는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무래도 복음이 안 되라니까 일부러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균을 집어넣어가지고 본인이 같은 한센병을 걸려버렸어. 그리고는 전도를 100% 다 예수 믿었어요. 100%. 그러니까 같은 심정이어야 이게 통한다는 거지. 같은 심정에서 뭐 말은 이해가 되죠. 네. 그 참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죄수의 입장인데다 이 사람은 사형수니까 가지고 감옥이 다 변화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아주 감옥 안에 천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상정을 했어.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키지 마라. 사형을 시키지 말고 무기징역으로 돌려놓고 교화요원으로 쓰자. 교화요원으로. 이해는 되죠? 네. 에, 에. 그러면 얼마나 좋냐? 아유, 근데요. 저는 내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 뭐냐면은 뭐든지 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좀 탄력 있게 적용을 하면 좋겠대. 뭐 있게? 탄력 있게. 그게 뭐냐면은 경부 고속도로하고 중부 고속도로하고 있죠. 경부 고속도로는 100km고 중부는 110km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부 고속도로하고 중부 고속도로가 교통사고 나는 비율이 나올 거 아니요. 그렇지. 110km로 열어놨을 때가 몇 건이 나고 100km로 열어놨을 때가 몇 건이 나는가. 이 통계에 의해서 110km가 사고가 많으면 100km로 줄이고 똑같으면 아니면 사고가 더 적으면 이걸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110으로.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많이 다녀봐서 이게요. 경부고속도로에 우리나라 차가 500만 대 있을 때도 100km고 1000만 대가 넘어도 100km면 이거는 안 맞는다는 거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계속 정체돼가지고 20km로 찔떡가다가 20km로 찔떡가다가 모처럼 길이 열려서 달리려고 보니까 이제는 또 뭐 이상은 못 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게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나는 그 비율하고 요거를 잘 해서 탄력 있게 해서 뭔가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거 예수님 오실 때나 바뀌려나 모르겠어. 내가 볼 때 이거. 내가 이 얘기는 꼭 해보고 싶었던 얘기예요. 이거는요. 경찰청에서 통계가 그냥 나와 있을 거야. 이게 아마 중부고속도로의 사고율하고 경부고속도로의 사고율. 그러니까 110km 열어놨을 때하고 100km 열어놨을 때하고. 그러면 이거를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편리한 방향으로 뭐를 해가야 되는데 이게 개선하고 발전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놓으면 누구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지 바닥 좀 놓고 그냥 뭐 놓고 놔둬야 얄마 놔둬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진짜로 이제 이거 지금은 좀 없어진 것 같아. 내가 계속 얘기해서 그랬나 없어질 때 얘기를 했나. 시내 전역 40km 왜 있지 이렇게 시내 전역 자전거도 40km 나와.
자전거도 그런 표지판을 왜 붙여놓습니까? 시내 전역을 어떻게 40km로 다니라고 붙여놓냐고. 차라리 여러분 사람이요 빨리 뛰면 시속 36km야. 1초에 10m 가면 그게 1시간으로 오면 36km 그게 시속. 그러니까 자전거는 그보다 더 빠르지요. 그러면 자동차 갖고 자전거보다 느리게 다니 그게 법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못 지킬 걸 알고 놔두는 거야 그냥. 어차피 못 지켜 놔둬. 저거 못 지키는데 놔둬 인마. 그러다가 안 들키면 괜찮고 들키면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재수 없다 다 그래 이것이. 그러니까 어차피 못 지킬 건 지키게 해주고 지킬 수 있는데 못 지킨 건 좀 어머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질서를 좀 이렇게 탄력 있게 잡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혹시 여기 또 교통계장님 계실지 몰라서 내가 건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건의 많이 해요. 그것도 많이 시정이 되더라고. 내가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내가 축구 해보면 이제 조기 팀하고 교회 팀하고 붙으면요 전반전은 비슷한데 후반전은 우리가 다 이기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하잖아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조기 팀은 이거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술 담배에 쫄아가지고 폐에 지장이야. 내 거기서 깨닫고 국가대표 선수는 술 담배면 안 된다. 왜? 이미 국가대표 선수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요. 국가의 대표자요. 그런 사람이 쓸데없는 담배 피워가지고 폐활량이 안 좋아져서 경기력에 저하가 되면 국민 사기에 얼마나 지장이냐. 안 된다!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술 담배 안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저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 나도 알아. 내가 얘기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없어지려고 할 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교화 요원으로 썼어야 된다 이게. 근데 사형을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글을 썼어요. 밧줄이 내 목에 달리우기 전에 글을 썼어요. 이렇게 수필같이 자기가 감옥에서 죄짓고 있던 일을 강우순이도 뭐 그 책을 지가 쓰려고 그랬다며. 그래갖고 이제 그 책을 썼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마당에 묻기도 하고 그 사람이 죽을 때 자기 몸을 다 기증하고 죽었어요. 자기 몸을 눈도 주고 콩팥도 주고 이렇게 다 기증하고 여러 사람 살리고 자기가 죽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악마가 천사로 바뀔 수 있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뭐가 바뀐 거예요? 내 용물이 바뀐 거예요. 내 용물. 귀신에게서 성령님으로. 그러니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5천만 결의 속에 이북까지 7천만 결의 속에 전부 다 누구를 모시게 해야 돼? 그것이 이 민족을 위한 무슨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창출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봐요. 봐봐. 자동차를 만들어 놓으면 지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운전수가. 비행기를 만들어 놓으면 지가 혼자 나는 게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조종사가. 사람도 만들어 놓으면 지가 혼자 사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누가 필요해? 운전수가. 그런데 운전수는 둘 중에 하나야. 귀신 운전수, 예수님 성령님 운전수. 딴 거 없어요. 이 7천만 결의 마음 속에 성령님으로 운전수를 바꾸자고 이 연사 외칩니다. 두고 보십시오. 누군가 또 저 강호순이에게 가서 전도해서 우리 저 강호순이 마음속에 귀신이 떠나고 성령님으로 대조하시면 그는 평생에 회개하며 참회하며 그 감옥에서 달라진 삶을 살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잘못은 강호순이가 했지만 그것은 강호순이의 잘못 이전에 그 안에 운전수가 잘못된 운전수가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안타까운 건 잘못된 운전수를 가슴에 안고 살고 있는 아직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요.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는 채 잘못된 운전수의 조종을 받아가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엔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교만이요. 그 교만 때문에 오는 불행이라. 여러분 이게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뭐 아파트를 짓고 무슨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엄청 다른. 이거부터 해놓고 운전수부터 바꿔놓고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겠지 이제 지금. 우리 박지성 군이 축구를 잘해가지고 한국을 빛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박지성 선수가 볼 잘 찬다고 천당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 속에 운전수 바꿔놓으면 천당 가잖아. 그런데 왜 볼 차는 데는 몇만 명씩 가고 부흥회 오면 몇천 명밖에 안 와? 그게 지금 중요한 줄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유 진짜 아니야. 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이놈 마귀란 놈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네. 지옥으로. 우리 예수님 어디로 끌고 가고? 저 도적놈이 오늘 또 사람에게. 왜냐면 이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놈이 영적 존재라. 이놈이 안 보여. 그래서 영이라. 영. 이 영이라 그 말은 푸뉴마라 그 말이요. 해봐. 푸뉴마. 스피릿이라 이 말이요. 스피릿. 그 말은 호흡, 공기, 바람. 그래서 그대 이름은 바람. 그래. 그러니까 바람이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바람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은 안 보이지만 흔들리는 걸 보면 알듯 귀신은 안 보이지만 성령님은 안 보이지만 역사하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세를 보면 아는데 저 도둑놈이 오는 것은 첫째 뭐하고? 도적질하고. 뭘 돼요? 물질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엄청나게 저놈의 귀신들이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해갑니다. 엄청나게 우리 건강을 도적질해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의 가정이요. 욥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사단이 욥의 가정을 공격하니까 물질 다 없어지고 자식 죽어 나자빠지고 자기 몸 병들 그게 다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어. 그다음에 그 거기까지 모르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죽이고 저 죽인다는 게 뭐냐? 자살시키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겉으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내면으로 보니까 누가 그랬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동서 아부를 죽였다. 에? 마가복음 9장 21에 저가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죽이는 방법이 죽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죽이면 타살이고 죽으면 자살이지. 가!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 그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디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누구요? 예수님 양으로 뭐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푹. 그러니까 간단해요.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죽어. 하나님 역사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살아. 그러니까 자꾸 살아나는 곳은 뭔 역사요? 교회도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 막 살아납니다. 부흥됩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는요. 자꾸 침체됩니다. 싸웁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시기만. 그 막.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중에 구원하려며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건 뭐를 못 지켜? 죄를 못 지켜. 죽이지 못하게.
그러니 지금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히 나타나야 사람들이, 아유 내가 그간에 설교 많이 했지만 오늘은 굉장히 요 대목이 중요해서 그래. 그게 뭐냐면 잠재된 강호순이. 그러니까 강호순이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고, 지금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잠재된 강호순이, 김호순이, 박호순이, 이호순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맞아요, 들려요? 응. 그거를 빨리,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뭘 바꿔야 돼? 주인을 바꿔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빨리빨리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돈을 벌면 하늘나라 될 줄 알죠? 천만에. 오늘 여러분은 높아지면 하늘나라 천만에. 하늘나라는 돈 벌과 높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들어오시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마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마귀 대처법 첫째, 깨어 있어야 돼. 어떻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창기하려는 믿음을 깨어 저를 대적하라. 두 번째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머리에는 뭐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마귀를 이기는데,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다 우통 벗고 다녀. 우통 다 우통 벗고 다녀. 그러니까 마귀가 화살만 쓰면 팍팍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전도합시다 나도 다니까 막 하는데 누구를 데려오라 그러죠. 여러분이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멘 드려야 돼. 감사는 지금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주여 정신 차리게 역사하여 주셨소서. 근데 절에서 교회 나가기가 싫어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기도는 뭐 시간 시작 기도하지 지금. 기도만 하면 졸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뭐 그냥 마귀가 그냥 팍팍 꽂으면 그냥 막 시험만 팍팍 드나. 시험 왜? 전신갑주를 안 입어서 그래. 아멘. 응.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아멘. 오직 기도. 아멘. 아, 지옥은 원래 누구 가라고 만든 거요? 마귀와 그 사자들 들어가라고 만든데 이 사람이 왜 여길 가냐 말이오. 이것들 그냥 가게 놔둬. 이것들 그냥. 근데 이놈 마귀는요, 귀신들은 속성이 끌고 가는 은사가 있어요. 이것이 갖고 꼭 물귀신이 뭐예요 그것이? 에? 꼭 잡아갖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가야 할 지옥을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래. 그걸 인간이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들끼리 가게 놔둡시다. 네. 우리는 거기가, 우리는 어디 가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천국. 근데 뭐라고 우리가 거기 가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천당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천당. 그냥 귀신들 오고 마귀들만, 그냥 마귀만 그쪽으로 가라고 하자고요. 니들끼리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적하고 마귀는 순복은 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여러분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봐요.